형 진짜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 달걀 달인 이쑤시개 그거 제발 답해주랑. 밥을 먹어보는 절대미각 제작진. 구운 쌀 맛에 좀 느낌이 나. 뭔 쌀입니까 이게? 밥이지 밥. 쌀 밥. 밥인데 구운 맛. 근데 사람이 먹을만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사람이? 안녕. 나 상남자야. 오늘은 소통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휴대폰을 켰어. 저번에 내가 케냐에 갔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거 답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궁금하면 안 궁금해도 안 궁금해. 그래, 나도 안 궁금해. 그냥 나도 그냥 한번 그냥 말해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딱히 할 말 없었지. 우리는 뭐 친구. 그럼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형 사진 왜 그걸로 했어? 유튜브 프사. 사진 찍으면 보통 좀 멋있게 찍으려고 하고 잘 찍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 사진이 가장 나의 가장 내가 많이 담긴 나랑 가장 많이 닮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옥상에서 쿵쿵하면 밑에서 뭐라고 안 그러세요? 이거 언니가 쿵쿵돼서? 아이디어 상남자 1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1을 왜 붙였지? 나야 모르지. 나도 잘 모르. 상남자 2는 어디 있어요? 리얼 궁금해요. 나도 그때 한번 봤는데 상남자 2가 있더라고. 근데 요즘 안 보여. 어딨니? 2야. 내가 이 파파는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 이거? 내 침대에 부러질 거야. 평소 주먹 달래는 어떻게 하시나요? 왜 그저 혼자 사냐고? 나보다 형이지만 진짜 뒤통수 소리만 크게 스냅으로 한 대 치고 반응 보고 싶다. 너의 대신맨이야? 평소에 방송 안 할 때는 뭐 하는지 궁금해. 지금은 유튜브를 꾸준히 하려고 진짜 노력 중이어서 하루는 이렇게 촬영하고 또 하루는 편집하고 하루는 이제 알바 갔다가 그 다음날은 이제 좀 어떤 거를 함께 할지 생각을. 형 팬미팅은 안 해? 내가? 시청자랑 같이 하기 고고고고. 이거는 나도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 나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하고 싶어. 형 항상 띄어쓰기를 안 하던데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사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좀 틀리면 민망해서 그냥 안 했어. 형 파야 우리야 잘 선택해줘. 한 단에 2,000원. 밥상에 파 없으면 엎어? 파는 어디 넣어도 맛있어. 국물에 넣어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고 데쳐도 맛있고 하여튼 파는 이거야. 톡갱이 형 키 왜 이렇게 작아? 176. 형 나이 몇 살이야? 그리고 어디 살아? 33살이고 서울 살아. 형 왜 이렇게 잘생긴 비결은? 그런 댓글 진짜 있어? 너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 날강도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날강도? 뭐? 너 날강도 어떻게 생각해? 날강도? 주먹으로 음식 칠 때 손 안 다쳐요? 어 다친 적 없어. 영상 찍어준 여자분 여자친구예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직접 나 설명해줘 감자. 설명해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상남자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마음에 드는 어? 그럼 댓글 남겨줘. 내가 소개시켜줄게.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없으면 어떡해. 형 결혼했어? 해보고 싶어. 언젠간 해야겠지? 여친도 없어. 거의 한 2년, 3년 다 돼가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항상 옷이 똑같은 건 기분 탓인가? 어, 너 기분 탓이야. 구라치지 마!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여름 다 갔는데 내가 반팔이 3개 있어. 반바지도 3개 있고 그리고, 그리고 반팔 남방도 하나 있는데 총 4개 있는데 이제 반팔 두 개는 뭐 알바도 가야 되고 그리고 밖에 친구도 만날 때도 입어야 되잖아. 남방 같은 것도 이제 또 입을 때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입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겨울에도 반팔 티 옥탑에서 촬영할 거야? 형 시그니처잖아. 지켜봐줘. 내가 셰프처럼 요리는 못하지만 자취 경력 9년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영상은 뭐 나중에는 원한다면 이 원투투 마음은 약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때려부셔? 진짜 땀인가요? 진짜 땀이고 열정이. 형 솔직히 때려서 만든 음식 버린 적 있지? 버린 적은 없어. 햄버거도 나중에 다 샐러드로 먹었고 다만 음식을 남긴 적은 있지. 그걸 동시에 만약에 동시에 말아보자. 하나 둘 셋 국수. 그렇지. 무슨 국수? 하나 둘 셋 양념국수. 그렇지. 간장국수는 괜찮았는데 양념국수, 비빔국수가 좀 비빔이 좀 빨리 끓더라고. 그리고 좀 짰어. 놀이하고 치우는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올리려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 기다려줘. 내 청소하는 내 모습 보고 싶어? 표정은 연습하는 겁니까? 나 진짜 연습하진 않는데? 이게 이런 햇빛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그런 집중해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케냐는 왜 가셨나요? 케냐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 케냐는 여행 간 게 아니고 토이카로 간 거야? 아니면 추방당한 거? 일이 알바로 간 거지. 알바가 아니라 봉사활동 간 것 같은데 이게 봉사활동 개념도 있어.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보셨나요? 봤어. 나도 사실 이렇게 브이로그도 조금 찍고 했는데 업로드 하면은 봐줄 거야. 양옆에 친구분들 섭외 과정이 궁금합니다. 옆에 형들은 이태원에서 데킬라 두잔에 섭외했고 배경은 강원도 철원 용트리 마을 해가 앞이네.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었어. 케냐의 현지에서. 그리고 한 명은 나랑 동갑인 33살이고 한 명은 38. 고마워. 무슨 알바길래 아프리카까지 가요 형? SBS 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 촬영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무슨 알바 갔어? 아니 형 뭐 촬영하러 간 거야? 아 이게 내가 촬영 관계 11월 달에 방송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제작진이 비밀로. 저런 알바는 어디서 구합니까? 아 이제 전에 하던 이제 이런 직업의 특성을 이제 이용한 알바기 때문에. 형 케냐에서는 뭐해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 거기서도 형 요리법 통해? 일단 케냐에서 요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정확히 직접이 뭐고 직업은 없어. 지금 일 안 한 지 1년 정도 됐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수입은 지금 유튜브 수익 난 지는 한 3주 정도 됐는데 20만 원 정도 받았고. 좋아하는 발라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봄바람이 날리며. 옛날에 소똥 먹은 건 왜 먹은? 세상에 이런 일이. 계란 영상 해명. SBS 생활의 달인에 나왔더라. 혹한기 라면의 달인 치면 형 나와. 전국 3대 짬뽕에서 인터뷰한 이 형 생활의 달인에서 소똥 드신 피. 형 생활의 달인 피디 하셨더라고요. 이게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이게 뜬 거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제 많이 메일로도 문의가 오고 내가 맞는지. 맞아, 생활다니 PD 맞아. 근데 이제 4년 전에 그만뒀지. 지금은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잖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가. 나도 이제 앞으로 내 삶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카메라 뒤가 아닌 이제 앞으로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그래서 만나게 된 거고. 지금 되게 항상 하루하루 좀 뜻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나는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다른 채널을 운영도 한번 했었거든. 근데 그 채널에서는 지금 상남자 영상보다는 더 퀄리티가 낮은 영상이었어. 뭐 라면 끓이는 거, 떡볶이, 뭐 삼겹살 이런 등등 영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했는데 틱톡을 했었는데 그 틱톡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여성분이 가마솥에다가 라면을 던지고 양파를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다가 막 던져서 라면 끓여서 먹고선 냄비까지 아니 가마솥까지 던지는 이제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보고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 게다가 여자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더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또 자취 9년이라 요리도 좀 괜찮게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영상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지. 이런 것도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비슷한 것도 있다. 그걸 링크도 막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들어보니까 와 나랑은 진짜 차이도
이게 클래스가 완전 다른 이제 외국의 그런 영상이 되게 많은 거야. 아, 이 진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같이 모티브로도 삼고 오마주로도 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의 캐릭터까지 닮아갈 순 없어서 뭐 그건 완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그런 걸 하자 해서 지금의 이게 있는 것 같아. 학창시절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학창시절 놀이가 많았던 것 같아. 밖에서 뛰어노는 거를 많이 느껴주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공부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 구반장도 해보고 반장도 해보고 회장은 못 해봤어. 까불까불했던 이제 그런 한번 바지에 똥을 싼 적이 있어. 진짜 5학년 때 4학년 때 좀 많이 쑥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소똥을 왜 이렇게 웃겨요. 난 그냥 열심히 할 뿐이야. 아니 이 형 되게 묵직한 중저음 같을 것 같았는데 되게 하이톤의 중딩 목소리다. 적응이 안 됩니다 형님. 변성기 오셨나요? 난 변성기가 없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자, 네? 네 딱 진짜 마지막 질문 딱 끝나니까 딱 왔어. 탕수 감자랑 같이 먹을 거. 하여튼 오늘 질문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맞죠 하고 다음에 보자. 안녕.